예, 타슬라가 사이버 트럭 생산 개시 소식을 알렸습니다. 수요 회복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면 이제 주가가 3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 현지 시각 토요일인 15일에 트위터를 통해서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은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2019년 첫 시제품을 공개한 지 약 3년 만에 생산을 개시한 건데요. 2021년에 시장에 내놓는다는 목표였지만 부품 등 공급망 문제로 출시가 계속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5월에 주주총회에서 올해 말 사이버 트럭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연간 무려 25만에서 50만 대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사이버 트럭주들 함께 흐름 오늘 시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를 약 2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약 한 달 동안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2조 원 이상을 매도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인데요. 지난 7일에 삼성전자는 부진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증권가나 외국인들은 다른 곳에 희망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삼성전자가 4나노미터 반도체와 생성형 AI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부문에서 올해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22개 기관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 평균치는 87,048원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측에서는 현재 삼성전자 주가 하락 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 지수 자체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HMM 소식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산업은행이 HMM 매각 작업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매각 걸림돌로 작용하는 연구 전환 사채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지금까지는 관건이었는데 총 2조 7천억 원 규모의 연구 전환 사채 그리고 연구 신주 인수권 부사채 중 1조 원어치를 오는 10월 주식으로 전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구주와 함께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은행은 배임 우려 해소 등을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잠재 인수 후보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SM, 삼라 마이다스 그룹의 오너 일가와 그 계열사가 HMM의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인수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인데요. 올해 2분기 여객 수요가 급증한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항공유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실적이 오히려 가파르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의 주가는 최근 한 달간 거의 12%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0% 상향 조정됐는데 여기서 다시 17%를 올려잡은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성수기인 3분기 실적은 더 좋을 것이다 라면서 지속적인 여객 수요 증가로 대한항공의 올해 영업이익은 2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